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관심 키울 종목은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의 국내 1위 업체인데 최근에는 국내 사업보다는 중동과 미국 중심 해외 사업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우드 최대 국영 부동산 회사인 그 아라바카리아와 조인트 벤처를 맺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테마파크와 주상복합을 진행했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의 네옴시티 관련하여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서울 면적의 총 44배로 총 사업비가 65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매출이 연간 3천억 원 내외인 한미글로벌이 프로젝트에 일부라도 가져온다라면 회사의 매출 규모가 확연히 레벨업을 하는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큰 회사의 변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달에 지금 중동에서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데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 중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지속해서 좀 더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 부분들도 최근에 복공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면서 PM의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13,000원,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사업관리 국내 1위 업체인 한미글로벌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옴시티 관련돼서 일부 수주가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 오늘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분기 실적 이후에 3분기 때 실적이 유효한 기업들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개별주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간 시장을 좀 끌어왔던 태양광이라든가 2차전지 뿐만 아니라 하단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건설주나 조선주들 쪽으로도 좀 수급이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했다가 4분기 때 실적이 개선되는 건설 조선 쪽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태양광, 2차전지, 건설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낙폭 과대했던 종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서령용 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 오늘 장 어떻게 예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